김해의 한 가게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근처 가게를 다녀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수요일부터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미용업의 특성상 손님과 접촉해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박민서 씨는 이번 달 임대료를 고심하던 끝에 건물주에게 연락했는데 좋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저희도 이제 조금 힘들어가지고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거든요, 먼저. 흔쾌히 낮춰주신다 해가지고 엄청 도움이 크죠. 사실은 저희같이 가게 하는 사람들은 하루만 문 닫는 것도 엄청난 부담이 크거든요. 건물주는 앞으로 2년 동안 임대료를 30% 낮추기로 했습니다. 계속되는 상권 침체,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치자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기로 한 겁니다. 가만 생각해 봤더니 고통은 분담해야 된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서 지금 이 현수막을 보고 너무 잘했다. 나도 좀 하고 싶다는 그런 지역에서 그런 지금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또 이렇게 같이 하면 안 좋겠습니다. 코로나19의 가파른 확산세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경남에서도 착한 임대인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도내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합천군이 동참했습니다. 관광시설물 위탁업체들의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휴업에 들어간 합천 영상테마파크 내 식당과 카페 8곳과 오토캠핑장 2곳, 서바이벌 체험장 등 12곳은 최소 한 달 동안 임대료를 면제받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은 되지 않지만은 그 문 닫는 일수에 더 플러스해서 저희가 임대료를 감액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민간인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동참을 해주시면 합천 군내 상권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경남도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임대료를 인한 건물주에 대해서는 각종 세금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 3개 세목을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해주는 향후 도의회와 시군과의 협의를 거쳐서 이러면 4월부터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개점 휴업이나 다름없는 상황에 착한 임대인 운동이 경기 침체를 이겨내는 상생의 힘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장고영입니다.